늑대가죽을 쓴 당나귀. 어느 마을에 당나귀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. 이 당나귀는 아주 예민해서 주변을 막 둘러보면서 행동했습니다. 어느 날 당나귀는 산책을 하던 도중이었어요. 늑대잖아. 집착하자. 저건 잠깐만 안 움직이잖아. 아니, 잠깐만 늑대 잠깐 볼까? 늑대님? 가족이잖아. 한번 입어볼까? 오, 내가 정말 늑대가 됐네. 이제 주변 동물들 나한테 혼좀 날리는걸. 아, 물 마시러 와야지. 그때 토끼가 물 마시러 왔어요. 늑대다, 도망가자! 토끼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. 그 덕분에 당나귀는 또 다른 비밀을 알았는데, 자기가 늑대를 견제하고 오니까, 주변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늑대인 줄 알고 도망가는 거 있죠? 그거 참 신기하네. 그래, 마침, 저번에 날 놀린 여우 녀석인데 좀 골탕물도 줘야겠다. 당나귀는 여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여우한테 말했어요. 이 녀석아, 내가 누군지 몰라? 난 늑대란 말이다, 늑대! 라고 그러니까, 여우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세상에, 잉! 하고는 늑대도 있냐? 늑대가 풀을 뜯어 먹어도 그렇게 걷지 않는다고. 그리고 네가 아무리 늑대가 좋을 써도 넌 그냥 당나귀일 뿐이야. 여우가 그렇게 말하자, 당나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여우는 어디론가 가버렸죠. 그래서 당나귀도 늑대 가죽을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돌아가 버렸답니다.